6월에서 8월까지 민어가 허락된 짧은 기간. 이들은 여느 때보다 몸도 마음도 바쁘다. 얼마나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뭐 계산적으로 어디로 간다고 하는 게 아니야. 가까운 데 한번 여차가 요금 탄 적이 보지 않잖아요. 걸어 다니는 거예요. 민어잡이는 물대와의 승부다. 하루 두 번 반복되는 밀물과 썰물에 맞춰 민어가 가장 많이 드는 곳을 찾아다닌다. 망망대해에서 민어를 찾는 것은 순전히 선장의 경험과 감이다. 여기가 초장해진 게 이런 게 다 돈이라고, 돈, 재산. 이거 다 지금 자기 맡겨 다니잖아요. 넓은 바다에도 고기가 많이 잡히는 지역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다 마크로 체크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많이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다른 쪽은 안 갔잖아요. 다들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이 민어잡이는 특히 그래. 민어잡이. 윤준철 선장의 예민한 감각이 민어떼를 찾아낸다. 이게 민어야. 이게 민어라고. 군데군데 빨간 선 모양이 바로 민어 어군이다. 선장의 호출에 선원들이 바빠진다. 그물을 꺼내고 부패의 고리를 그물 끝에 걸면 투망 준비가 끝난다. 굽은 기대를 안고 부표를 바다에 띄운다. 민어잡이는 유자망 방식을 이용한다. 그물을 바다의 수직으로 띄워 물살과 바람에 따라 물고기가 휩쓸리다 그물에 걸려들게 하는 방식이다. 그물을 던질 때는 엉키지 않도록 손발을 맞춰가며 집중한다. 유자망은 그물이 길기 때문에 투망 작업만 좋기 30분이 넘게 걸린다. 하나야 빼야지. 몇 개인데 여기? 8개. 8개? 그러면 길이나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오, 멀리 나와요. 한 400m 나오죠. 400m. 당근자! 한틀 투망하자마자 쉴 새 없이 그물을 던진다. 물대에 맞춰 다 던지려면 속도를 내야 한다. 유자망은 물살이 빠를 때 효과적인 조업 방식이다. 순식간에 400m의 그물이 목표한 어장 전체에 뿌려진다. 2시간 반. 이제 기다림만 남았다. 민어는 낮으면 깊은 바다에 숨어있다. 그러다 밀물이나 썰물에 물살이 일어나면 활발하게 움직인다. 어떨 것 같으세요, 여기는? 거기 어떻게 걸지 모르죠, 이제. 뻘털 같은 데가 다 고개 쳐박고 있다가 고개 이렇게 쳐들어야 돼. 안 쳐들면 거기 안 걸려. 이 고개 쳐들어야 걸리지 않아. 거기도 활동을 해야 걸리거든. 깊은 바다의 속내는 가늠할 길이 없다. 기다림은 익숙한 일. 어장 주위를 맴돌며 민어떼를 고대해본다. 2시간쯤 지났을까. 배가 어장 한가운데로 접근한다. 제작진을 멀리 보내고 어그로 수면을 내리치는 선원.
무슨 일입니까? 네, 거기를 몰아내. 그물로 들어가게. 아,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그물 안으로 고기가 몰리도록 물살을 일으키는 것이다. 드디어 그물을 끌어올릴 차례다. 먼저 던져뒀던 부표를 건져올린다. 그리고 그물을 양망기에 연결해서 당기기 시작한다. 민어조업이 끝을 향해 가는 팔을 막바지. 조급한 마음에 그물을 잡은 손에 더욱 힘이 들어간다. 서서히 그물이 물 밖으로 딸려 나온다. 아직 물때가 적기는 아니지만 이 순간만큼은 기대와 긴장이 뒤섞인다. 너무 섣부른 기대였을까? 줄줄이 빈 그물이다. 하지만 실망보다는 희망을 먼저 생각한다. 올라온다고 믿고 이렇게 투망하고 조업하는 거니까 올라와야죠. 고생한 만큼 돌려주리라는 믿음. 그 간절함이 없다면 하기 힘든 일이다. 그런데 민어 만나기가 쉽지 않다. 얼마나 지났을까? 짧은 환호와 함께 드디어 민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물에 칭칭 감겨있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큼직하다. 와, 엄청 크네요. 좋은 거라고, 좋은 거. 이 좋은 거예요? 네. 민어의 길이는 보통 60에서 90cm. 10kg이 넘는 대물도 제법 올라오는 여름바다의 보물이다. 군단으로 몰려다니는 어종인 민어. 한 마리가 걸려들자 연이어 그물이 터질 듯 매달려온다. 흔하고 맛이 좋아 누구나 즐겨 먹었다고 해서 백성의 물고기라 불렸다는 얘기가 있을 만큼 민어는 흔하고도 귀한 생선이었다. 그게 큰 편은 아니에요, 이게. 진짜 큰 거는 막 20kg 가까이 나가는 거. 적어도 어른 손바닥 4뼘 이상은 돼야 민어 소리를 듣는다. 그만큼 대형 생선이다. 줄줄이 올라오는 민어. 그물의 묵직함에 지금껏 긴장과 피곤이 싹 가신다. 한 마리 한 마리 올라올 때마다 선원들의 어깨는 가벼워진다. 근데 이번에 올라오니까 어떠셨어요? 진짜 덜 피곤하나? 왜 덜 피곤해요? 거기 올라온 게 안 올라오면 짜증나고. 온다, 온다, 온다. 덩치는 크지만 전혀 펄떡임도 없이 그물에 감겨있는 민어. 민어는 부리가 커서 그물에 걸리면 부리에 바람이 가득 차 움직이지 못한다. 게다가 성질도 급해서 잡히는 즉시 죽는다. 그래서 활어보다는 숙성시켜서 선어로 먹는 게 더 맛이 좋다.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많아 여름 보양식으로 손꼽았던 민어. 옛날은 제사상이나 잔치상에 빠지지 않는 귀한 몸이었다. 성인 남자의 힘을 압도하는 대물 민어. 이만하면 오늘 고생한 보람이 있다. 10kg. 10kg? 네. 5만 원씩 하면 5kg에 5만 원씩 하면 50만 원. 우와.
민어는 1m에 10kg 내외의 수컷을 최고로 친다. 그리고 크기에 따라 암수에 따라 부르는 이름도 다르다. 쉽게 말하면 민어 새끼인데 저희는 통치라 그래요. 통치. 통치. 네. 구이로도 해먹고 매운탕으로도 해먹고 그다음에 지금 말려가지고 제사상 같은 경우에 많이 올라가고. 1kg이 안 되면 통치. 암컷을 암치, 수컷을 수치라 부른다. 수컷이 뱃살이 단단하고 맛있어 횟감으로 특히 대접받는다. 그런데 잡은 민어를 칼로 찌르는 작업을 하는 선원.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보통 그냥 물고기는 그냥 바로 이렇게 해서 넘기는 거 아니에요? 금방 올라오면 다 죽어버려요. 피가 응고되고 그러면서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부식이 좀 부패가 빨리 되지 않을까. 민어는 항구로 가기 전 배 위에서 전부 피 빼는 작업을 해야 한다. 아가미 밑을 찔러서 피를 빼내서 살이 썩고 조직이 단단해지는 걸 막는다. 그 다음 일일이 비닐에 담아서 공기를 빼 보관한다. 첫 그물에 제법 가파니가 풍성해졌다. 오늘 상황으로 봐서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기대가 좀 되시죠? 네. 피를 뺀 민어는 5도씨 이하에서 얼음을 채워 보관한다. 잡는 것도 힘들지만 상하지 않도록 손 갈 일이 많다. 다시 민어를 찾아 달린다. 드넓은 바다 위 오로지 경험으로 목적지를 정한다. 이번에 어디로 가요? 아니 빛이 더 많이 보이는 빛이 더 어디가 좀 잘 될 것 같아서 가는 거예요? 옛날 경험 삼아서 가보는 거예요. 이 시기에 많이 잡히는 볼 테니까. 선장의 어군을 찾아가는 동안 선원들도 할 일이 있다. 다음 조업을 위해서 그물을 손질해야 한다. 400m 그물을 일일이 푸는 아주 고된 작업이다. 산더미처럼 쌓인 그물. 유자만 그물은 폭이 긴 데 비해서 깊이가 짧아 엉키고 말리는 일이 허다하다. 그래서 양망이 끝날 때마다 일일이 손으로 당겨서 고루 풀어줘야 한다. 그래도 이 정도면 양호한 편. 민어잡이는 그물과의 전쟁이라 해도 과하지 않다. 하루 종일 풀고 당기고의 반복. 발등까지 그물로 덮인다. 되게 빨리빨리 하시는 것 같아요, 작업을. 뭐 안 하면 안 되는데, 이 어장은. 한 손이라도 더 해야 고기를 더 잡지. 해가 꼭대기 오른 정오 무렵. 연일 폭염 경보가 내리는 용광로도 위에 바다도 녹을 듯 뜨겁다. 바다에서 반사된 햇빛에 눈뜨기도 힘들 정도. 여름에 가장 힘든 게 더위죠, 더위.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데 움직이니까 땀이 날 수밖에 없죠.
유난히 뜨거웠던 올여름 배 위의 체감 온도는 평균 40도. 오늘은 야속하게 바람조차 불지 않는다. 수십 년 배를 탔지만 이런 더위에는 속수무책이다. 2시간 만에 그물 정리가 끝났다. 이제 한숨 돌리는 선원들. 타들어가는 목을 시원한 음료로 축인다. 요즘에 이렇게까지 안 했는데 이렇게 안 했는데 엄마 오늘 막 숨이 카툰 맥히는 것 같아. 투망을 위해 이동하는 사이 땀에 절은 몸을 간판에 누인다. 한 줄기 바람이 그나마 피로를 달래준다. 어느새 목적지에 다다랐다. 시동을 끄고 멈춰선 배. 선장이 장대를 바다에 꽂는다. 뭐 들으시는 거예요? 고기 울음소리. 고기가 잘 울어야만이 구물을 투망을 하니까. 안 울면은 투망을 할 필요가 없고. 투망하기 위해서 소리를 자주 들어보는 거지. 그런데 지금 아직은 소리가 없어요. 민어 울음소리를 찾아 다시 이동한다. 산란기의 민어는 마치 개구리처럼 요란하게 울어댄다. 그 소리로 민어를 찾는 것은 조상 대대로 전해진 전통 방식이다. 그런 대로 운다. 꺼락 꺼락해 한 마리 있어. 소리 들리잖아. 들리잖아. 들려? 민어떼가 오는 것을 가늠한 윤준철 선장. 곧장 배를 몰기 시작한다. 아버지에게 배운 지혜는 외로운 바다에서 그를 안내하는 나침반이 됐다. 선원들도 다시 조업 준비에 나선다. 상관이야. 선장의 신호에 따라 다시 그물이 빠른 속도로 풀려나간다. 넓게 투망하기 위해 배의 속도도 더 빨라진다. 그런데 그물이 엉켜버린 아슬아슬한 상황. 건들지 마라!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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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치 나라 다운치. 야 어디가 나가면 돼. 아 자기 맞어 야. 아 그럼 무도 막 그거 내가 지금 밑배가 다 나버리고 너무 안 잡혀 살이. 이게 사람도 잡는 거라고. 왜요? 건물에 걸려 들어가면 죽는 거지 뭐. 이 단추 있는 건 뭐 입어 이 여장은. 다행히 사고는 피했지만 자칫 사람이 다칠 뻔했다. 그물 사고는 순식간에 사람을 휩쓸어 갈 수 있게 조심해야 한다.
오후 2시 전후 미네가 움직이는 최고의 물때다. 과연 미네가 많이 들었을까? 그물이 수면 위로 올라올 때 사람들이 가장 긴장되고 설레는 순간이다. 한낮의 조업은 더욱 힘에 부친다. 물때가 되면 열흘 가까이 매일 바다로 나온다. 고생에 대답이라도 하듯 금세 민어 한 마리가 올라온다. 산란을 앞두고 살이 통통하게 오른 민어. 임자도 바다는 갯벌과 모래가 많아서 새우의 주요 서식지다. 민어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바로 새우류. 덕분에 이곳의 여름바다는 민어로 풍성해진다. 이제 고기라도 한 마리씩 올라와야지. 그래도 그물 올리는 맛이 있죠. 그게 좀 올라오네요. 많이 올라온 건 아니죠. 주렁주렁 올라와야 되는데. 예전에 비하면 아쉬운 수확. 민어! 그래도 이만하면 허탕은 아니다. 그런데 다급하게 달려나가는 선원들. 다들 잡아줘요! 거대한 쓰레기와 민어가 한 그물에 뒤엉킨 상황. 자칫 귀한 민어 한 마리를 잃을 뻔했다. 그물에 걸린 쓰레기를 풀어내느라 진땀을 뺀다. 버려진 어구는 바다에도 어부들에게도 공포의 존재다. 다행히 그물 손상이 없다. 곧바로 이어지는 조업. 그물을 당기는 어깨가 천근만근이다. 이렇게 계속 당기고 있으니까 안 하던 근육을 계속 쓰니까 처음에는 어깨가 녹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은 뭐 정신없이 당기다 보면 감각이 사라져서 아픈 것도 있는다. 오로지 정신력으로 그물을 붙잡는다. 그 순간 또 다른 불청객이다. 이게 다 뭐예요, 이게? 해파리, 해파리. 해파리요? 네. 민어는 보이지 않고 해파리떼가 그물을 차지하고 올라온다. 2, 3년 사이 급증한 해파리떼. 지구온난화로 수온이 상승하면서 해파리는 갈수록 극성이다. 가뜩이나 힘들게 버텨왔는데 피곤과 짜증이 몰려온다. 그물을 걷는 족족 올라오는 해파리. 힘들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다. 그물 붙여놓으면 막 그물 막 다 터져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어장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죠 그냥. 어장도 다 마찬가지로 해파리 때 어장은 뭐. 이번 그물은 해파리 때문에 헛고생이 됐다. 어느새 갑판 위에 가득 찬 해파리. 그물에 엉겨붙은 해파리는 떼내는 것도 일이다. 물렁하고 미끌거려서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니다. 갑자기 괴로워하는 선원. 눈에 뭔가가 들어갔다. 해파리의 독이다. 해파리는 사람 몸에 닿으면
총알처럼 독을 쏘아댄다. 눈에 맞아가지고 죽겠어. 어떡해요. 괜찮아. 여기 봐요, 여기. 야, 목이 또 나갔다고. 잘못하면 죽어, 이거 타는 사람. 가렵고 쏘는 듯한 통증에 그물을 잡고 있기도 힘들다. 하지만 양망을 멈출 수는 없는 상황. 바다의 일은 한번 시작하면 물러설 수 없다. 힘들어도 해야 한다고. 빠처럼 거 뽑아 올려야지. 안 뽑아 올리면 어떻게 할지. 한번 내린 그물이 올라올 때까지 묵묵히 걷어올린다. 그게 뱃사람의 숙명이다. 해파리 때문에 기대는 어긋났지만 그래도 빈손은 아니다. 얼마나 잡으실 거예요? 정확한 건 재봐야겠는데 100kg는 안 될 것 같고 이 고생하고 이 많은 그물을 뿌렸는데 해파리만 올라오고. 고생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수확. 하지만 마무리 작업은 꼼꼼하게 한다. 깨끗하게 피를 빼내고 2, 3일간 숙성시키면 살이 탱탱하면서 부드러워진다. 그런데 금을 손질할 일이 캄캄하다. 아이고 지겨워 지겨워. 이거 못 해먹겠고 거기 올라와도 반갑지 않겠어요. 그물에 진득하게 들러붙어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해파리. 아무리 퍼내고 또 퍼내도 끝이 없다. 누구보다 착잡한 심경. 선장이 결정을 내린다. 그물 다 엉켜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손질하는데 한참 시간이 많이 걸려. 그냥 집에 들어가서 손질 다 해가지고 내일 작업해야 돼. 오늘은 안 돼. 석양이 붉게 물든 바다. 만선의 귀향은 아니지만 바다는 내일도 길을 내줄 것이다. 모든 배가 항구로 돌아온 시간. 오늘의 수확물이 속속 육지로 올라간다. 민어 서너 마리로도 상자가 가득하다. 살과 내장은 물론 껍질부터 부레까지 별미로 사랑받는 민어. 잡히자마자 매일매일 경매장으로 직행한다. 육지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뱃일은 끝나지 않았다. 오늘 그물을 풀어놔야 내일 조업을 시작할 수 있다. 어부에게 그물은 하루의 시작이자 끝이다. 조업 갔다 오셔서 하루 오시고 또 계속 일을 계속 하시니까. 네, 그렇죠. 이제 하고 이제 해드려지면 들어가서 씻고 자고 아침에 또 새벽에 또 나와야죠. 근데 미느잡이는 지금 아니면 없으니까. 하루하루가 다 중요하니까 미느잡이. 짧은 미너철. 부지런히 움직여야 여름이 끝날 때 후회가 없다. 여름바다는 육지보다 빨리 아침이 찾아온다. 피곤을 풀 새도 없이 다시 출해에 나선 선원들. 아침 일찍 일어났네. 네. 오늘 일찍부터 움직이시네요.
아, 고물 손질이 많으니까 고물 손질할 일이 많으니까 일찍부터 해야지. 벌써 배 위는 부산하다. 어제 해가 지면서 미처 풀지 못한 그물을 얼른 추슬려야 한다. 일찍도 나와서 목을 하시네요. 이거 추려야 어장을 협조하려고, 고기를 잡을 거 하려고. 이거 안 추리면 고기 못 잡지. 괜히 이렇게 일이 많나 봐요. 아이, 괜히 사람이 죽어야 일이 없다, 죽어야. 농담처럼 넘기는 뱃일의 고달픔. 오늘도 어부의 애완을 싣고 배는 제갈길로 향한다. 물 정리가 안 됐는데 출항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항상 물때 시간, 물때를 맞추는 거예요. 물때 시간, 물 시간을. 물 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항상. 무조건 하는 게 아니야. 만초 되기 전에 한 시간 전, 또 안전 간초 되기 전에 한 시간 전. 민어잡이는 물때가 절대적이다. 제때 투망을 하지 못하면 좁은 허사로 돌아간다. 선원들의 손길이 더욱 급해진다. 실타래처럼 엉킨 그물을 나란히 잡고 서서 빠르게 풀면서 감아준다. 한바탕 씨름 끝에 그물 정리 작업이 끝났다. 그 사이 배는 어장에 도착했다. 만선을 기원하며 부표를 띄우고 그물이 순조롭게 풀려나간다. 바다는 예측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오늘만은 기대를 걸어본다. 오늘은 좀 어떨 것 같아요? 볼 때는 엄청 좋죠. 오늘 여덟물이니까 민해적으로는 최고 상물이죠. 상물 최고 좋은 물. 한 달 중 물살이 가장 센 시기. 갯벌이 일어나 흙탕물이 되면 민어떼도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드디어 양망할 시간. 그물을 당기는 마음이 한껏 부풀어오른다. 소나기에 느껴지는 묵직함에 긴장된 눈빛이 오고 간다. 그런데 시작부터 예상을 뒤엎는다. 이럴 땐 온몸에 힘이 빠진다. 바다에서는 늘 절망과 희망이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그래도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설상가상 그물에 또 뭔가가 걸렸다. 어디선가 유실된 통발이다. 기다리는 민어는 안 보이고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다. 다시 멈춰선 양망기. 이번엔 커다란 고무통까지. 조업 초반부터 만만치 않다. 이 흙탕. 40년을 바다 사나이로 살며 이 정도야 익숙한 일. 애써 마음을 다잡는다. 수확 없는 빈 그물을 정리하는 마음은 더없이 착잡하다. 그래도 바다에는 언제나 기회가 있다. 지금 실패해도 이게 끝은 아니다.
하지만 이 순간 누구보다 힘든 건 선장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뱃머리를 돌리는 선장. 미리 점 찍어둔 어장을 향해 간다. 헌데 낭패가 따로 없다. 서해 인근의 민어배가 여기 다 모인 모양이다. 난리하고 난리. 국물이 너무 많이 빠지잖아. 이러면 고기도 걸리지 않아. 전쟁이잖아, 전쟁. 천혜의 민어 어장을 자랑하던 이곳 바다도 이제 추억일 뿐. 좁은 어장을 두고 경쟁하듯 배들이 얽혀있다. 이미 바닷속 촘촘하게 내려진 그물을 피해 투망을 해야 한다. 망설이다간 물대를 놓친다.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뭐 같이 할 수 없이 해야지 뭐. 전쟁 이제 시작. 거기를 못 잡고 잡아야 된다, 저기. 최대한 배들을 피해서 투망할 위치를 확보한다. 민어는 조업 기간이 워낙 짧아서 이런 일이 다반사다. 힘차게 부표를 던진다. 부표를 따라 바닷속으로 돌진하는 그물. 이 그물에 민어가 가득 차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그물은 던져졌다. 이제 남은 건 기다리는 것뿐. 바다는 노력한 만큼 돌려준다는 걸 이들은 믿는다. 한방 하루 나가서 몇천 마리씩 떠버렸다. 오늘은 한방 했으면 좋겠다. 기대가. 허황된 기대나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다. 어깨가 녹는 듯한 고통을 참아가며 그물을 당기는 것은 만선의 꿈이 있기 때문이다. 민어야! 기다림이 있게 더 값진 바다의 선물. 뜨거운 여름바다가 내주는 귀한 민어가 줄줄이 올라온다. 오늘도 마음만은 만선이다.